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오늘 백사를 바라보는 참전용사 7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20살 때 6.25를 만났어요. 제주도 있을 적에 만났는데 그 당시에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다고 생각해요. 참전용사들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미래 비전을 담은 국가 상징 공간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께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이죠. 광화문에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광화문에 세워질 국가 상징 조형물은 태극기가 개양된 100m 높이의 대형 조형물과 그 앞에 설치된 꺼지지 않는 불꽃이란 조형물 총 2개입니다. 서울시는 대형 조형물 하단엔 15m 높이의 빛 기둥을 마련해 국가 행사 때 미디어 아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은 호국 영웅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응답자 1000명 중 85%가 태극기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광복, 서울 수복, 민주화 운동, 월드컵 응원에 이르기까지 국난을 극복할 때도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때도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상징 공간 바로 옆인 세종로 공원은 광화문 광장과 연결된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총 예산 약 60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는 오는 2026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